아침 먹으러 카이막 파는 집에 가고 있는데, 와, 저기 줄 선 사람들. 그 집인 것 같거든요. 저도 이 풍성한 거 시키고 싶은데, 이거는 미니멈 투 피플이어서. 왜요? 1인분. 여기도 허니 카이막이 있나봐요. 한번 시켜봤습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역시 식전빵을 주네요. 진짜 미친 것 같아. 뭐야? 이스탄불에 아울렛이 많은데 제가 옵티멈 아울렛을 찾은 이유는 폴로 라이프 프로그램이 전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폴로 가격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가격 메리트를 받으려면 환율이 폭락하자마자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몇 달이 지나 그래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뭐 가볼게요. 드디어 왔습니다. 어플로 쇼핑 마치고 또 당 떨어져가지고 스타벅스 왔는데, 제가 뭐 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별 산 거 없어. 이거 캡모자 가격이 얼마냐면 405리라. 그리고 그냥 기본 티셔츠 샀어요. 이거는 305리라. 그래서 다 합쳐서 총 710리라 줬습니다. 확실히 한국보다는 싸긴 싼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모자 한 56,000원 이렇게 하지 않나요? 405리라면 한 35,000원? 그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후드 집업도 한 9만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일단 니트가 되게 예쁜 게 없어요. 저는 그 곰돌이 그려진 거 뭔지 알죠? 아니면 성조기 그려진 거. 베스트셀러 사고 싶었는데 역시 아울렛에는 없더라고요. 뭐야, 내가 찾던 곰돌이도 여기 있는데? 여기는 그 전문 아울렛이라기보다는 거의 디자인이 거의 빈티지 샵이거든요? 내 상태가 다 엄청 좋은. 이거 보면 디올 자켓이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아닌가? 여기서 잘 찾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보테가 느낌인데 디올 자켓보다 비싸네. 결론적으로 잘 찾으면 굉장한 보석을 굉장히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딱히 몇 분의 관심도 없고 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절 하나 가려고요. 10시 다 되어서야 지금 저녁 먹으러 왔어요. 원래 펍 가려고 했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카페로 왔습니다. 정성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거야. 카라큐이에서 되게 유명한 코르바 집에 왔어요. 수프집. 여기서 오늘 아침을 해결하겠습니다. 치킨 수프 시켰어요. 되게 생각보다 커요. 근데 이게 얼마냐면 25리터. 2,000원으로 아침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호재님은 비싼 아침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좀 저렴하게. 이렇게 식전빵. 소면이 들어가 있는 닭쪽 같으면서도 좀 새콤해요. 속이 뜨끈뜨끈하니. 아, 지금 공사 중이네. 공사 중에서 입구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모스크에는 머리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천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으로 입장을 해봅니다. 여기는 생각보다 볼 게 없다? 지금 또 공사 중이기도 하고 또 내부가 그렇게 넓지가 않았어요. 여기에서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궁전을. 사람이 진짜 많구나. 아, 이게 아야 소피아인데 아까 블루모스크가 너무 별로였어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사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못 들어가겠어요. 별 관심도 없는 박물관보다는 토카프 궁전에 가가지고 저는 정원을 관람하겠습니다. 진짜. 원래 관광 다 하고 좀 힙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할래는데 지금 안 되겠어. 지금 카페인 딸려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지금 저 안에 1897년도부터 있었던 카페가 있대요. 저기서 커피를 한잔 하겠습니다. 와, 맛있어. 카페는 어디냐면 저기. 너무 예쁘다. 이렇게 테이블마다 사용 화장실이 있네. 두둥. 근데 진짜
짜증이었어. 커피 한잔 하러 왔는데 커피 한잔 얼마인지 아세요? 네스카페도 50리라고 에스프레소도 50리라고 카푸치노도 50리고 다 50리라. 날씨 튀긴다 튀기. 도저히 줄 못 기다릴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패스트 트랙을 써서 420리라를 내고 그룹으로 영어 가이드 끼고 입장을 했습니다. 솔직히 기다림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빼고는 별로 비추천합니다. 비추천. 내가 사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스탄불은 정신이 없어. 정신이. 구글평점 리뷰 4,000개 넘는 디저트 전문점 왔는데 와 진짜 사람들 미쳤다. 제가 먹고 싶었던 이 초코맛이랑 이 나머지 두 개는 베스트 메뉴라서 시켜봤어요. 그리고 팝피쉬 커피를 시켰어요. 맛있어. 와, 진짜 조금해. 엄청 엄청 강한. 그냥 반면? 그냥 에스프레소 맛인데? 두 번째는 초콜릿 코나파 같은 거. 20대도 코나파 이런 게 많은데 초코맛은 제가 또 처음 봐가지고 맛있어요. 우체국이 이렇게 애플 1위냐고.
저를 등봉 아룩한 변화 지리지 이거는 토마토랑 계란 볶은 것 같은데 메네멘이라고 아침에 먹는 건가 봐요. 근데 되게 맛있다고 식감이 다르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늘 아침은 메네멘을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토마토랑 계란이랑 치즈가 들어가 키로도 안 되는데 유혹이 많아가지고 쇼핑하랴 맥주 마시랴 그런다고 지금 하루 최일 걸려 탁신거리 걷는 게. 그래도 예쁘다. 저 좀 구경하고 가야지. 진짜 오늘 날씨가 사기라니까. 진짜 날씨가 오늘 보여세요. 놀래라. 아, 초콜릿 앤 바닐라. 초콜릿 앤 바닐라 믹스. 야, 라도. 어? 땡큐. 지금 오늘 저녁이 마지막 끼니거든요. 터키에서의 마지막 끼니. 그래서 뭘 먹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입니다. 결국 갈라타다리에 노을을 보면서 고등어 케밥을 먹기로 해가지고 지금 갈라타다리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중교통 탈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되다고 봐요. 저번에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다 대부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버스 탄에도 버스 아저씨가 마스크 쓰라고 바로 말씀해 주시네요. 양념된 밥이 채워졌어요. 뭐 잘 먹었나?
거미가 되게 작은 물고기인가 봐요. 맛있게 먹어가지고 립스틱 다 지워졌네. 지금 노을 때문에 여기 선택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한만 공항에 도착했고 환승 시간이 55분밖에 없어가지고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바쁩니다. 다행히 공항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는 여유롭게 도착했어요. 공항 천장이 약간 방공호처럼 생겼어. 특이하게 생겼어.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고요. 여기서 저희 터키 휴가 브이로그는 끝내겠습니다.